정계 최고위원님 축사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가 학교 때 배웠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은 선공후사였습니다. 근데 선공후사란 말보다 요즘은 선당후사란 말이 더 유명하게 됐습니다. 인재근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당후사란 말이 더 아름다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재근 큰 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당후사가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8년 전에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온통 세상은 흙빛 잿빛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서야 될지 앉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완전히 혼미한 상태가 며칠간 계속됩니다. 거기서 그냥 다른 당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굽은 소나무처럼 민주당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새로운 후보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기령 후보는 인재근 의원님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못지않게 앞으로 잘 모시고 이곳에서 잘 정치를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안기려고 묻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안기령 후보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안기령이 똑똑하기도 하지만 말도 잘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식사를 할 때 안기령은 놀랍게도 생긴 것은 그렇게 좀 그런데 일일이 다른 사람들의 숟가락 젓가락을 놔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이거 드시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종업원이 와서 설거지를 하려고 밥그릇 국그릇을 치우려고 하는데 본인이 다 치우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안기령은 참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든 사람 난 사람이기 전에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께도 큰 박수입니다. 저는 원래 조선일보하고 한 번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하면서. 원래 언론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기령이 의원님 요런 언론을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안기령이 선택해준 언론사 기자들하고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 언론 동네 소문에서는 정청래를 만나려면 안기령을 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안기령과 저는 그렇게 여의도에서는 친한 남매처럼 삼촌 조카처럼 잘 지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다른 분들 걱정도 많이 했지만 안기령이 어떡하나 이번에 강북을 공천받은 한민수는 어떡하나 둘이 또 언론 담당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제 공천 못지않게 안기령 걱정 한민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역시 비켜가지 않고 안기령을 도봉에 그리고 한민수를 강북에 이렇게 민주당의 후보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저는 안기령 후보가 이번에 잘 되면 정말 들어가서 의정활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도봉을 지켜왔던 우리 선배 당원들, 고문님들, 당원들, 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잘 화합하고 융합해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램 하나만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너무나 똑소리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 저희 집사람도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 이렇게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89년 3월 초부터 이곳 한일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약재 부장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일제치하 기간만큼 다녔어요, 여기를. 그래서 혹시 시간 나면 저희 집사람한테도 가서 잘 부탁한다고. 주소지는 마포에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집사람도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구석구석 안 찾아가는데 없이 다 찾아다니면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근 의원님이 한번 상임위를 같이 할 때 제 옆에 짝꿍이었어요. 근데 제 손을 잡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청래 의원 저쪽에 앉아있지 않고 저쪽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최전방 공격수를 많이 했는데, 안기령 의원도 못지않게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정책도 잘하고 당을 위해서 충성도 잘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